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역사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통역할 때 들고 다니는 가방, 그리고 그 가방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통역을 하러 갈때 제일 자주 드는 가방은 이거고요. 이거를 들게 된 계기는 생각보다 A4 용지가 들어가는 가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받는 자료들이 대부분 A4 용지가 많기 때문에 A4 용지가 들어가는 가방을 열심히 찾다가 발견한 가방이고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반면 생각보다 무겁지 않아서 이 가방을 주로 들고 있습니다. 가방 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이게 한 2시간 정도 통역을 했던 분량이고요. 저는 통역이 끝나기 전까지는 자료를 이런 식으로 클립 으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PPT로 발표하시는 연사분들께서 PPT를 순서대로 하시진 않거든요. 스킵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클립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그렇게 스킵하시거나 돌아올 때 저희들이 자료를 넘기잖아요. 동시에는 마이크에 좀 잡음이 되도록이면 안 들어가려고 통역사들이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을 한 것들을 이렇게 넘기는 것보다는 저희는 안에서 거의 한 장씩 굉장히 조심히 조용하게 넘기기 위해서 특히나 이렇게 클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료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 두부 뽑은 게 아니고 초반에 먼저 주시고 회의가 시작하기 전까지도 여러 번의 수정본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본은 이렇게 스탬플러를 철하지 않고 가져가고요. 기존에 있던 것들은 이렇게 스탬플러 철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구분을 좀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프로그램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연사분들의 소속과 이름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꼭 앞에 두고 통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속이나 이름은 틀리면 정말 큰일이 나기 때문에 항상 이걸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차든 동시든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서 가져가는데 저는 연사분이 하시는 전체적인 발표를 듣고 키워드를 뽑는 게 아니고 연사분이 주신 자료나 공부하면서 제가 키워드가 될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거의 추측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실제 발표를 듣다 보면 자료에 없는 용어라던가 단어들을 자주 언급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빨간 펜으로 적어가면서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키워드를 또 현장에서도 추가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트 테이킹 노트인데요. 순찰을 하든 동시를 하든 이 노트는 가져가는 편입니다. 이거는 새 거고 이거는 했던 건데요. 이렇게 노트 테이킹 한 것입니다. 이 노트를 자주 써요. 이게 B5 정도 되나요? 요 크기가 좀 좋기도 하고요.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제가 줄을 긋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수학 노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줄이 있어서 처음에 좀 불편했는데 쓰다 보니까 별로 신경은 쓰이지 않아서 이거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뒤에 하드보드지가 있기 때문에 책상이 없을 때 노트 테이킹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돼서 요거를 자주 쓰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한권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순차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어느 정도의 노트 테이킹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펜을 가지고 갑니다. 저는 항상 2개 정도는 가지고 다니는데요. 더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가지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검정색이 없다 라고 하면 파란색이라도 급하면 파란색이라도 쓰고 하는데 항상 그래도 통역하기 전날 책가방을 싸면서 이렇게 잉크의 양도 체크를 하기 때문에 펜이 없어서 아니면 펜이 안 나와서 통역할 때 당황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항상 두 개는 항상 들고 다니고요. 저는 사실 통역할 때는 아이패드를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에요. 굉장히 아이패드를 유용하게 쓰는 선생님들은 순차도 아이패드로 하시기도 하고 또 자료는 아이패드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는 종이가 편해서 공부할 때나 준비할 때 씁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몰라서 아이패드는 들고 다니지만 통역할 때는 사실 그렇게 좀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펜슬도 있어서 굉장히 편하긴 합니다. 스카치테이프
거를 항상 들고 다니는데, 특히 순찰 때는 잘안 챙기고요. 동시통역할 때 많이 챙기는데,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부스에서 통역하는 일은 많이 없었거든요. 부스에서 통역할 때는 키워드나 프로그램 같은 종이를 앞에 이렇게 붙여놓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카치테이프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식거리와 물을 챙겨가죠. 간식거리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데, 물은 챙겨갈 때도 있는데, 대부분 챙겨가는데, 가면 주최 측에서 미리 준비를 해주시거나, 부스를 설치해주시는 업체분들이 계세요. 업체분들이 또 가끔 물을 준비해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를 가져갔는데, 집에 올때두 개, 세 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에비앙을 먹는 건 아니고, 가장 싼 생수를 사는데, 에비앙이 원 플러스 원이어서 한번 사봤습니다. 군것질 거리는 순찰 때는 못 먹고요. 동시통역할 때는 파트너가 통역을 할때좀당 떨어진다 싶을 때 하나씩 먹기 때문에 과자 소리 나는 건잘안 먹습니다. 되게 재밌었던 일이 한 번은 통역을 갔는데 그때 점심시간도 없이 행사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미안해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인연이 돼서 통역을 하러 갔는데 아침에 저희가 도착했을 때 커피랑 군것질 거리를 굉장히 많이 사서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미 저희가 저희 간식을 이렇게 책상 위에 수북하게 얹어놓은 상황이라서 그분들께서 저희가 너무 소박하게 준비한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항상 좀 동시를 할 때는 뭔가 머리를 많이 써서 그런지 단 것들, 이런 간식거리를 많이 챙겨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통역하면서 되게 많이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헤드셋인데요. 이거는 대학원 다닐 때 2학년 때 처음 동시 수업을 하거든요. 그때 굉장히 답답한 마음에 샀던 거예요. 잘안 들리고 잘안 되니까, 사실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제 막 뭐라도 해봐야지라는 마음에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헤드셋을 사면 잘 들릴까, 동시가 잘 될까 싶어서 샀는데, 그때 한 30만 원때 주고 산것 같아요. 사면서도 과연 내가 졸업을 하면 이거를 쓸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굉장히 잘 쓰고 있고요. 부스에서 통역을 할 때는 노이즈 캔슬까지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제 업체에서 준비해준 음향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빛을 발하는 거는 최근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줌으로 이렇게 통역을 할때 상대 쪽의 음질이 조금 안 좋다거나 소음이 많이 들린다거나 이런 경우에 노이즈 캔슬링을 키면 굉장히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쿠션이 다 닳아서 새 걸로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깨끗한데요. 최근에는 노이즈 캔슬링 되는 이어폰을 사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챙긴 게 이렇게 쿠션이 있다 보니까 한 8시간, 6시간 이렇게 동시를 하다 보면 귀에 땀이 차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어폰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원 다닐 때 정말 막 교수님들은 너무 쿨하게, 나는 그냥 업체에서 준 헤드셋 써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고수는,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라는 걸 느꼈는데, 그런데 뭔가 이렇게 좋은 장비를 갖고 있으면, 내가 조금 잘 듣지 않을까? 조금 더 통역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학원 때 샀던 겁니다. 지금 정말 줌으로 통역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통역을 할때 가지고 다니던 일반적인 내용물,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들인데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실제 동시나 순찰을 하지만, 그래서 업체에 가지만 일본에 계신 분들은 그냥 일본에서 화상으로 연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이렇게 노트북이라던가 마이크라던가 이런 장비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비해서 제가 제 거를 가져가거든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 가방 하나를 더 들고 다닙니다. 이거는 그냥 티파니에서 뭐 샀더니 줬던 사은품으로 준 에코백인데요. 제가 이렇게 전자기기를 그렇게 아껴서 쓰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케이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저 이렇게 항상 마우스를 낀 상태로 들고 다니거든요. 귀찮아가지고 엄청 지저분합니다. 아수스 핑크색이어서 샀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거라는데 뭐 그렇게까지 제가 활용을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항상 들고 다니고요. 전원도 갖고 다닙니다. 전원은 제가 한 2년 전, 3년 전에
일본 출장을 진짜 자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세번 일본을 갔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전원을 빼서 들고 다니는 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전원을 하나 따로 사서 가방에 넣어둔 상태고요. 저는 코로나 전에는 통역하러 갈때 노트북은 원래 잘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번거롭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활용을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안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항상 갖고 다니면서 이 전원이 따로 제가 계속 코드를 뺐다 꼈다 할 필요가 없이 항상 가방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사두는 거에 잘한 선택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다닙니다. 업체 측에서 마이크 같은 게 없으면 노트북 마이크를 써야 되는데 이게 음질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사실 얘가 블루예티죠. 이걸 샀는데 좀 후회했어요. 흰색이 좋아서 흰색을 사고 싶었고 그때는 흰색은 한국에서는 다 품절 상태여서 직구를 하는 바람에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샀는데 이게 ASMR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지도 않고 이게 너무 예뻐서 샀는데 그래서 좀 너무 작은 소리까지도 많이 잘 잡아주는 편이라서 제가 수업할 때도 이거를 사용하거든요. 좀 잡음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후회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예뻐서 좋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뮤트가 여기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컴퓨터 줌에서 이제 음소거를 하는 것보다 이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니까 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뮤트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깜빡하고 통역을 할 때가 한두 번씩 있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뮤트를 안 누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역사가 뭐 마이크까지 들고 다녀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업체 측에서 따로 이런 음향 장비에 관련된 업체를 부르지 않는 이상 순찰은 거의 안 부르시거든요. 그러지 않는 이상 음질에 대해서 통역사가 좋은 선택지가 있다면 그거를 가져가는 거는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를 갖고 다니고요. 마지막으로 가방 안에 또 하나 가방이 저는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일본에서 산 가방인데 이렇게 크러치를 이 통역하는 가방 안에 들고 다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통역 장비라던가 자료 같은 거를 넣고 다니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파트너 선생님들이랑 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끝나고 다른 볼일을 보러 갔을 때 이제 가방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무거운 가방 그대로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차에다가 그냥 대충 짐들을 다 풀어놓고 가볍게 들고 다녔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너무 지저분하고 나중에 뭐 차에서 잃어버리는 물건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방 안에 가방 이렇게 클러치백을 하나 넣어서 여기에 이제 그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인공 눈물 있고요. 카드 지갑, 명함 지갑 하나 있고, 그다음에 큰 지갑 하나 있고, 차키 하나 있고, 제가 최근에 요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핸드솝이더라고요. 록시당에서 뭐 한정품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화장실 가보면 물비누 쓰는 곳도 있지만 그냥 일반 비누 쓰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좀 뭔가 찝찝하고 또 아예 비누 같은 게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보고 너무 귀여워서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아가는 거여서 한번 가방에서 쏟아져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가루에서 쏟아져도 그냥 털어내면 돼서 괜찮더라고요. 근데 거품은 많이 안 나서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핸드크림을 바르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크림 저는 록시당 거를 꼭 씁니다. 동시일을 할 때는 한 8시간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냥 아예 테이블 위에, 책상 위에 이렇게 핸드크림을 항상 올려놓고 있습니다. 일본에 사시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손수건이, 일본 손수건 약간 타월 재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타월 재질이 좋거든요. 손을 닦으면 물기 흡수가 잘 돼가지고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왜 행주를 가지고 다니냐고 하더라고요. 일본 가면 꼭요 손수건 몇 장씩 사옵니다. 한국에서는 이 타월형 손수건이 이제 잘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꼭 사오고요. 평상시에도 펜은 좀 항상 들고 다니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통역과 상관없이 항상 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핸드폰이 두 개여가지고 핸드폰도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러치백이
작고 이 안에 근데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필요한 것들에서 통역할 때 가방 안에 이렇게 가방을 넣고 다니면서 끝나고 볼일을 보거나 아니면 잠깐 밥을 먹으러 간다거나 이럴 땐 이것만 들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다닐 수가 있어서 나름 저만의 노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펜을 많이 갖고 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렇게 리필 펜을 넣고 다닙니다. 그리고 통역하다가 안 풀리면 머리를 묶고 싶어져요. 그래서 머리끈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풀어놓고 보니까 많은 짐들이 나왔네요. 지금 테이블 한가득 짐인데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또 가방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때는 통역사가 아닌 일본어 강사로서 제가 가방에 어떤 걸 넣고 다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